지시를 내릴 테니 따라주세요. 이 뚱땡이 안경 녀석이. 감시관님, 괜찮으신가요?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. 아, 당신 왔군요. 나도 모르게 개인 감정이 튀어나올 뻔했네요. 그 뚱땡이 안경, 박시면이라고 하는 감찰요원 때문에요. 생긴 것답지 않게 꼼꼼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걸더군요. 둘러대느라 혼쭐이 났어요. 게다가 뇌물도 안 통하더라고요. 유니온 요원 주제에. 아무래도 감찰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. 당신도 계속 행동을 조심하세요. 제가 당신의 감시관이에요. 제 지시에 따르세요. 감찰 요원은 내가 어떻게든 구워 삶아보겠어요. 그리고 유니온의 고위층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니 조만간 그 뚱땡이 안경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. 그때까지는 일단 통상적인 잔해 수집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. 다시 신강고등학교 본관에 나가서 차원종 잔당을 처리하세요.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달됐다. 브리핑을 시작하지. 그럼 처리를 시작해라. 지켜보고 있겠다. 제 친구는 거울 안에 있어요. 제 취미는 거울 깨기고요. 왜 다들 저를 방해하는 걸까요? 멍청한.